새해부터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되는 등 우리 생활 주변의 변화가 많습니다. 무술년 새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정태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. 새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간급은 7,530원. 전년 대비 16.4%가 인상되면서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,770원에 달합니다.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됩니다. 그동안 초중학교에만 지원되던 학교 무상급식은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됩니다. 또 급식 지원 단가도 200원이 인상돼서 무상급식비 일부가 로컬푸드, 가공품 구매에 사용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확대됩니다.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늘어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인당 연간 7만 원으로 만 원이 인상되고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확충됩니다.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.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이 만 12살 이하까지 확대되고 분말 소화기 사용 연한은 10년으로 규정돼 교체되는 한편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은 사라집니다. 또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새해 18% 선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의무적으로 30%까지 늘어납니다. 혁신도시 이전의 근본적인 목적이 지역과의 상생 발전이고 지역 인재의 활용입니다. 그런 측면에서의 지역 인재 할당은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로 편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더불어 시내버스에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시작되고 사업용 차량의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지원 사업이 추진되는 등 대중교통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.